준비가 됐습니다. 이경규 씨, 메뉴 평가단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출시를 많이 했어도 이 순간은 네. 떨릴 겁니다. 자, PR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PR을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까지 내려갔다는 거 좀 점수에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들은 완도도 안 갔어. 얘들은 완도도 안 갔어. 딱을 벗어나지 않았어요. 완도가는 6시간 걸립니다. 자, 시식 시작해 주십시오. 남은 곳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근데 이건 약간 오디션 듣기보다는 진품 먹품 같은 느낌이라. 진품 먹품. 인상 쓰셨다. 인상 쓰셨어. 어떻게 마음에 안 드신 거야? 한정만 여러분들 이제 시식을 끝낸 것 같은데요. 김정훈 MD.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복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아르기닌인데. 네네. 그게 해독에도 좀 좋아서 숙취해소로 저희가 자주 먹는 라면이랑 굉장히 잘 맞는 식재료라는 거를 사실은 상품에 녹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품을 만드셨다고 저는 오늘 생각합니다. 아르기닌. 저 필수 아미노산의 한 일종인데 사실 그 아르기닌 때문에. 그때 안 돼. 자, 이현복 셰프. 이 라면은 지금 딱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일반 라면하고 큰 차이가 없다.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승철 단장님. 이번 주도 한번 쉬세요. 이번 주도 한번 쉬세요. 맛이 뻔한데 뭘. 와, 사이다. 사이다. 매력 있어, 매력 있어. 이게 KBS 구내식당에서 준 것 같아. 맛있었어. 바나나 튀김보다 좀 나아요. 와, 무섭다, 진짜. 와, 어떡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네. 선배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